그거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아니, 내성 안생입니다. 아, 그래요?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드셔도 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환TV의 여성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자, 신소의 여성위원회 대표 원장님이신 박정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원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요. 네네. 바로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받는 거죠. 네. 생리통입니다. 아, 네. 생리통 너무 힘들죠. 네네. 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생리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 생리통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생리통도 있고. 네.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의 한 50% 이상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경 때에도 생리 휴가까지 주잖아요. 그쵸. 원반성 생리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리통이죠. 네. 그다음에 2차성 생리통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 원반성 생리통, 그냥 일반 생리통은 네. 진통제로도 조절이 되고 네. 자궁이나 난소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질환이 없는데 그냥 자궁이 수축해서 우리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일반 생리통입니다. 아. 그런데 그게 바로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네, 그게 거죠?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네. 또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 원장님 저 옛날에는 생리통이 안 심했는데 네. 요새는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량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네. 부위도 달라지고 하는데 네. 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궁에 혹이 생겼거나 네. 난소나 이런 데 유착이 생겼거나 하는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발성인지 아니면 2차적으로 생긴 건지 다른 질병이랑 관련돼서 생긴 건지 이걸 우리가 알고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확히 아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 내가 옛날에는 생리통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네. 생리통이 너무 심해진다. 생리량도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갖고서도 일단은 질환을 의심해 보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죠. 또 생리 때가 아닌데 네. 중간에 부정출혈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또 생리통이 심해졌다. 그러면 더욱더 확실하게 빨리 이제 질환을 더 치료하는 방향에 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어떤 질환이랑 주로 연결이 되나요? 네.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네. 또는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내막증. 대표적으로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도 자궁이 부어서 생긴 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생리통이 평소와 좀 다르다. 너무 심하게 아프다. 또 생리량이 많아졌다. 이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야 된다는 것 아셨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병원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네. 생리통인 경우에는 네. 좀 쉽게 우리가 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생리통을 유발하는 근원 물질을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빨리 국소적으로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빨리 혈액순환을 통해서 퍼져서 없애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통 약을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되는 것을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량도 줄고 생리통도 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월경통이 생겼을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핫팩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네. 혈액에 의해서 빨리 프로스타글란딘이 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 따뜻한 대추차, 뭐 이런 물 같은 거 많이 드셔도 또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핫팩을 한다든지 우리 몸을 더욱게 하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잘 마시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빨리 확산이 돼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 따뜻한 것도 많이 드시고 네. 따뜻하게 하고 또 이제 약도 좀 드시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생리통 때 약을 먹잖아요. 네. 근데 약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 이게 습관성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아니, 내성 안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항생제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우리 생리통의 원인이 쫙 조여서 생기는 허혈성에 의한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의 원인 물질이니까 이 이미 많이 생겼을 때 생리통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네.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아, 나 배가 생리통이 생기려고 해요. 그러면 생리 바로 전날이나 생리를 시작할 때 드시면 생리통 하는 진통제 복용 양이 줄어드시겠죠. 아, 네. 그리고 실제로 통증이 안 줄어들었을 때는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드셔도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드셔도? 네, 며칠을 3일이나 4일을 드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내성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네요. 아, 내성은 안 네. 생기시니까 그렇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빈속에 드시면 이제 그런 약들이 이제 위를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식후 30분에 물을 많이 해서 드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생리통이 생기기 전에 원래 생리통이 있던 분들은 심해지기 전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미리 먹어야 약도 많이 안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까지 뭐 산부인과 경력 28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아, 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분들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병원에. 그럼 네네. 병원에서는 이제 좀 더 특별히 해주시는 방법이 있나요? 똑같은 생리통도 개인에 따라서 네. 그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시고 네. 또 본인도 평상시 다르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전신 무력감과 열감도 있어서 오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생리통 을 치료할 수 있는 주사제도 있고 뭐 혈관으로 맞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링겔처럼? 네, 링겔로 맞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도 감소시키고 통증도 감소시키는 우리 감기 몸살 때 쓰는 그런 약도 있고 또 그 근육 주사도 있고 그렇게 아, 예. 예,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 때는 내원하셔서 짧게 1시간 정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